네, 안녕하세요. 섬유공예 작가 정은진입니다. 저는 금속을 전공했고요. 도자기는 뭐 제가 일을 하면서 취미로 한 10년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계기가 된 것은 도자기를 하다가 차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. 그 차자리 뒤에 벽 쪽에 보자기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. 그때 그 보자기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.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거부감이나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어머님이 한복을 짓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 노방이라는 천도 한복의 안감에 들어가는 소재였거든요. 그래서 낯설지 않고 그러니까 시도를 잘 해볼 수 있게 됐었습니다. 네, 이번 출품한 작품은 발입니다. 창가나 벽 또는 공간에 걸어둘 수 있는 작품인데요. 딱지 접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. 딱지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접는 행위, 안과 박, 상하가 바뀌며 시작과 끝이 마무리됩니다. 이 작품은 끝이 45도로 사선인 두 개의 띠를 기역자로 접어서 위아래를 엇갈리게 바느질한 다각형 유닛 140개를 연결한 형태입니다. 주재료인 노방의 얇고 투명함이 이 띠의 중앙에 시접과 접어서 겹침이 있는 부분에 빛을 받았을 때 다양한 색을 보여줍니다. 투각된 발은 구분과 분리의 기능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소통과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각형의 선은 보는 위치에 따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작업 과정으로는 재단한 천을 홈질해서 뒤집어 시접을 가운데로 놓고서 양 끝이 사선인 띠로 공그르기 하고 접는데 이와 같은 띠두 개를 위아래로 공그르기 해서 딱지처럼 하나의 유닛으로 완성합니다. 이 과정을 작품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 여러 번 반복합니다. 감침질로 앞뒤를 번갈아 이어주어 합죽선처럼 앞뒤로 접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작품의 방식도 제가 작업을 대하는 자세도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.